자, 동화성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수소 산업에 대한 그리고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씩 주셨는데요. 코프라와 유니크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주신 대안주도 바로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코프라부터 좀 볼까요? 네, 코프라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네. 그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고기능성 폴리머, 조금 어렵죠. 이 소재 쪽에 대해서 주력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강점이 일단 폴리머라고 하게 되면은 금속과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장점을 동시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금속 대체용 특수 소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많이 썼던 유리나 철 같은 경우를 대체를 하기 시작하는데, 플라스틱은 또 어떻게 보면은 부식성이나 이런 쪽에 좀 약할 수는 있어도 금속이 좀 보완하는 성질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볍고 그에 따른 강도나 내마모성은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많이 쓰이고요. IT 가구 쪽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자동차 쪽에서 한 80% 이상 쓰다 보니까 아, 자동차 부품주구나. 또 지금같이 친환경 소재 또 차량 경량화라고 하는 쪽에서 이 또 자동차 연비 규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자동차가 가벼워야 됩니다. 이거에 그쵸.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고요. 또 자동차를 볼 때 저희가 보통 연비라고 얘기를 하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연소량에 비해서 효율이 얼만큼 나오냐. 전기차는 전비라고 합니다. 네네. 네, 아. 전기 사용량에 대비해서 얼만큼의 주행 능력을 보이느냐. 이 전비도 앞으로 계속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인데, 국내 업체들이 전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기아차죠. 네, 그런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차량 경량화 관련된 소재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앞으로 계속 부각을 받을 거고요. 또 하나 이 회사가 BGF 쪽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GF 에코바이오라는 회사와 지분 취득을 100% 완료해서 아마 친환경 소재 산업 쪽으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한다. 편의점 업체가 갖고 있던 회사가 썩는 비닐?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것과 함께 좀 더 화학 쪽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 2,000억대로 한 35% 늘었고 영업이익이 223억, 94% 늘었습니다. 이런 쪽에서 순이익은 좀 합병과 관련된 쪽에서 약간 일시적으로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확대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현재 시총이 1,600억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가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자동차 부품업체 코프라를 대안주로 주셨고요. 자, 사영곤 차장님의 대안주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차장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자, 사차장님 유니크도 좀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네, 다 이제 부품주들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관련된 부품 기업이고요. 이게 수소 연료차의 전기 생산 장치인데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수소차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수소 공급을 제어할 수 있는 FPS 밸브라던가 수소 탱크단에 들어가는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좀 밸브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내연기관차에서도 이 기업은 솔레노이드 밸브단에서 거의 세계 점유율 80% 이상을 가지고 왔던 업체예요. 그만큼 내연기관차 때부터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동화성이 독보적으로 영업이익을 잘해주고 있어요. 아까 연간으로 130억에서 160억대 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고 있는 수소 관련주들이 별로 없거든요. 중소형단에서는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유니크가 좀 대안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뽑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말에는 국회에서 수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게 작년 7월에 상정이 됐던 건데 1년 계류하다가 결국에는 국회 문턱을 넘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소산업을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키면서 정부 주도로 수소산업 우리 활성화시켜줄 테니까 기업들 니네 한번 해봐. 라고 준비를 해준 거거든요. 대기업들은 지금 실탄을 43조 원가량을 수소산업 쪽으로 쏟아부을 그럴 예정이 있고요. 이게 전기차와는 어떤 경쟁관계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표님이 이 러우 사태 때문에 에너지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이 더욱 커졌는데 에너지를 단기간에 사용해야 되는 전기차와는 달리 탱크 안에다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저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RPS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비율이 또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자의 부담까지도 같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전망이고요. 작년에 영업이익 44억 달성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달성했고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이나 대주주 지분도 양호한 상태에서 다만 향후에 영업이익률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대거든요. 조금 낮은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크의 전략 함께 확인해봤고 가격 전략도 그럼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장세인 것 같아요.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도 계속적으로 또 상승하다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연속성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5,300원 부근까지 좀 지지선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점은 너무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대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국가주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보겠습니다. 한 8,500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니크 확인해봤고요. 이제 코프라, 이제 김민수 대표님의 가격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는 좀 길게 보기에는 과거에 인수할 때 주가가 네. 가장 높았고요. 그 뒤로 계속 밀렸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회복이다. 여기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매수가 7,000원대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8,700원대, 손절가는 6,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프라와 유니크를 대안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이 두 종목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영관 차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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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차장님 고맙습니다.